네, 안녕하세요. 인싸우전트 김태현입니다. 저희는 지하상가에서 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부평에 살고 있는 지역 작가분들과 함께 열심히 야간에 작업해서 전시를 부평을 주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지하예술상가는 부평이 문화도시로서 시민분들이 어떻게 예술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코로나 상황 이후로 지하상가 상인분들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비어있는 공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비어있는 자리를 저희가 갤러리를 만들어서 시민분들과 작가분들과 함께 예술로서 조금 긍정과 연대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이 계속 바뀌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2주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작가님들이 촬영도 하고 사진 촬영을 하면서 액자도 직접 주문 제작을 하고 그렇게 작품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삼산동에 거주하는 박수빈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사진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진들은 모두 필름 카메라로 촬영된 필름 사진입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가장 큰 주제는 흐름인데요. 세월과 세상의 흐름, 옛것과 신것의 공존,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 살고 있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전구와 전구의 소리를 이용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분해하고 개조시켜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흔히 전시라고 하면 조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조금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덜어내고 그냥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실을 빌리는 과정도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이런 공실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제작해서 부평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프로젝트 이런 거를 실행에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볼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시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해서 부평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시민이 될 테니까 자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